자, 우리 DK님을 모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사위원 DK님의 심사가 50%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표가 50%입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는 거 우리 참가자분들이 노래를 하는 동안 심사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 투표창이 열리고요. 최군이 투표창을 닫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여러분들 투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표 많이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참가자는 굉장히 긴장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최종 베스트 오브 베스트 나오신 분들 중에 나는 일반 BJ다 있나요? 손 한번. 우리 초이가 일반 BJ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베스트 BJ. 일반 BJ 하나, 파트너 BJ 하나. 그 파트너 BJ 뽀요롱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뽀요롱님은 사실 제가 섭외할 때마다 좀 미안하긴 해요. 왜냐하면 아닙니다. 뭔가 경쟁한다는 게 네네. 사실 누가 저한테 최군이 형 MC 오디션 나오세요. 네. 거기서 오디션 보세요. 그러면 좀 민망하기도 한데 네네. 항상 이 형을 따라서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근데 진짜 네.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형님이시니까요. 고맙습니다. 아, 형 아시잖아요, 진짜. 네. 오늘 준비한 5분 잘 할애하시길 바라면서 네. 뽀요롱님의 무대 여러분들의 댓글에 열렬한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 네. 마이크 잠시만. 네. 마이크 어떻게? 마이크 가져가라고요? 네, 뽀요롱님의 5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최군 예술종합학교 최종 연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뽀요롱님의 무대를 들었는데 네. 댄스를 먼저 하셔서 굉장히 놀랐는데 전략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사실 정말 지난번에 이제 두치밥 붓고 춤을 막 추는데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형보다는 조금 했지만 7년 동안 하면서 가장 수치풀이 아니었나 한 지두치 세치도 하는데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네. 기성 댄스 요즘에 핫한 그 네. 이제 크러쉬님의 곡을 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약간 남자키 여자키를 동시에 소화하셨던 것 같은데 네. 우리 DK님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그 뽀요롱님 옛날부터 노래하는 거를 간간히 계속 이제 보잖아요. 다른 BJ분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네. 네, 워낙 진짜 그 유니크한 정말 타고난 그 성대 그 안에서 그거를 운영하는 능력도 방송을 하시면서도 계속 연습이 되시면서 계속 이제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들었는데 정식으로 앨범도 내시고 가수로 활동도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저는 이제 감상하면서 잘 들었고요. 그리고
노래 자체가 남녀가 또 같이 부르는 거를 혼자서 저렇게 해내는 게 쉽지 않고 마지막에는 또 조도 바뀌면서 더 올라가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 저도 이렇게 머릿속으로 세보고 있었는데 너무 잘 들었고요. 제 나름대로 또 느낀 것을 잘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악 BJ분들이 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고 사실 할 때마다 좀 항상 힘든 게 되게 음악 BJ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뭔가 이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섭외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앵콜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오늘 한국전력에서 할당받은 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추가로 방송을 하기 위해선 제 사비가 들어가야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2022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많이 봐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신다면 더욱더 재밌는 보라 콘텐츠 많이 또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아프리카 TV 최군 예술 종합학교 최종 최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야, 아이야, 사랑해. 만약에 그때